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놀라이 리액션 비디오 이후 오랜만에 말레이시안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오게 됐는데, 이 비디오에 대한 주목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굉장히 높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뮤직비디오 이제 음악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굴 얘기하느냐, First Park Boys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 First Park Boys는 이제는 뭐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주목하는 힙합 그룹이 된 First Park Boys입니다. 근데 First Park Boys가 뮤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한 비디오예요. 이 비디오의 제목은 Trap Selatan 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리고 Trap Ultra Remix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비디오를 아까 낮에 작업을 하면서 한 1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비디오 진짜 스타일리시해요. 워낙 개성들도 뚜렷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크루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음악적 세계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힙합 아티스트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워낙 좀 뭔가 First Park Boys의 이제는 확실히 자리 잡은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이 곡이 워낙 스타일리시하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First Park Boys의 Trap Selatan Trap Ultra Remix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거지. Trap 이거지. 이런 거를 이제 리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의 전개 방식도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포스트 팝 보이즈가 그랬지 늘상. 오케이. 여기 멤버들은 각자 벌스를 뱉을 때 그 플로우에 그 파도의 흐름 같이 약간 이런 웨이비한 그런 느낌들이 난 너무 좋단 말이야. 후, 목소리 봐. 아하. I need a hit. We hit the crib. 아, 나칼레스 목소리 뭐 죽이네요. 아, 씨. 아이씨. 오. 아니 여기 멤버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돔 래퍼들만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랩플로우는 극한의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그 높하고 릿한 플로우들을 만든다는 거야. 바이브가 일단 차분해 이들은. 오.
죽인다. 야,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들이. 어떻게 이런 래퍼들이 다 모였지? 그냥 저는 있잖아요, 이 그룹의 문화, 바이브, 패션, 랩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독특하고 개성 있으니까 자꾸 저는 ASMR 같은 집단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집단을 보면 에이 아, 폴스팍 보이즈는 이런 크루입니다. 그 누구와도 섞일 수가 없는, 그들만의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크루라서 그런지 그냥 음악 하나, 영상 하나 떨굴 때마다 그 스타일이 너무 남달라요. 높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래퍼들이 모인 집단인 만큼 멤버 하나하나의 벌스를 들을 때마다의 쾌감도 굉장히 장난이 아니고, 그 극한의 차분함 속에서도 굉장히 그루비하고 웨이비한 플로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곡을 들어보면서 이들의 재능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로러스나 이런 곡들이 히트를 워낙 많이 치다 보니까, 울트라 뭐 로러스 이런 곡들이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 폴스팍 보이즈는 이렇게 트랙들을 들어보면 뭔가 상업적인 랩 음악 쪽의 계열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같이 힙합 음악을 굉장히 오래 들은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팀의 음악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너무 좋아요. 근데 로러스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트랙인데도 불구하고 메가히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저는 폴스팍 보이즈도 이번 이 트랩셀레탄 이곡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조회수가 이 정도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아니면 해외에서 이들의 음악을 찾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플로우와 이런 트랙을 한결같은 폼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